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벚꽃 시즌. 벚꽃 보러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직접 다녀온 벚꽃 명소 투어 바로 시작합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인데요. 겹벚꽃, 목련, 산수유 등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벚꽃 여행지로 인기가 좋은 명소입니다. 저희는 아직 벚꽃이 피기 전에 다녀와서 아쉽긴 하지만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맞게 애견 동반 맞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숙소부터 식당, 카페까지 아낌없이 정보 대방출할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여행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진순이와 함께 잘 수 있는 숙소 선정입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견 동반 펜션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저희는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는데요. 저희 달시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진순이는 중형견인 진돗개입니다. 애견 동반 펜션을 검색하면 몸무게 7kg에서 10kg 미만 등의 소형견만 가능하다거나 1견까지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중형견 이상의 견주님들이나 2견 이상 키우는 견주님들은 숙소 선정의 어려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묵었던 숙소는 간포 바닷가가 보이는 신축 펜션입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저희는 1층에서 묵었고요. 기본적인 비품은 물론 애견 식기까지 준비되어 있고 가장 감동했던 게 간편하게 포장된 조미료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캠핑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고기만 가져가고 소금이랑 참기름을 깜빡해서 무척 아쉬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단단히 챙겨갔는데 이곳에는 소금도 참기름도 소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걱정 없더라고요. 첫째 날은 야외 바비큐장에서 숯불에 소고기와 목살, 수제 소시지를 구워 먹었는데요. 역시 여행하면서 먹는 바비큐는 사랑입니다. 편의점도 도보로 가깝고 바닷가 보며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경주 여행 둘째 날, 아점을 먹기 위해 경주 항리단계 한옥식당, 방문자 리뷰 12,000개, 블로그 리뷰가 무려 3,000개인 대하풀 일식집 요미를 방문해 보았어요. 평일에 가도 웨이팅이 있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저희는 운 좋게도 웨이팅이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었고요. 만약 웨이팅이 있다면 연락처를 등록하면 카톡으로 실시간 웨이팅 입장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애견 동반이면 실외석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달람은 후토마키 오피스, 저는 스테이크 덮밥을 먹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순삭했죠. 아점을 먹고 배가 불렀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다는 거. 애견 동반 카페를 검색하다가 사진을 보고 여긴 꼭 가봐야 한다고 서둘러 발길을 옮겼던 카페 소리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일단 너무 좋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드넓은 마당과 야외 테라스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한옥 건물이 어릴 적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외도 있지만 곳곳에 자리한 실외 공간들도 좋더라고요. 얼주가 달람은 아아를, 저는 카페소대 시그니처인 솔라떼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깔끔한 라떼와 맛궁합이 의외로 아주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순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저녁을 뭘로 먹을까 고민하다가 달그닥 최애인 고기로 결정하고 또 폭풍 검색을 해서 찾은 곳입니다. 리뷰들을 보니 황제 비빔밥 메뉴가 인기가 좋았는데 저는 등갈비에 꽂혀서 묵은지 등갈비찜으로 메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왕릉 계란찜과 가마솥 곤드레밥을 추가로 시켰어요. 등갈비는 다 익혀져 있어서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폭풍 식사 시작! 아, 저 사실 묵은지 등갈비찜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적당히 매콤하고 묵은지도 적당히 있고 간도 적당하고 먹으면서 내내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테이블들을 보니까 황제 비빔밥을 많이 시키셔서 처음에 메뉴 다시 바꿀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등갈비찜 안 먹어봤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정말 정말 좋았던 건 대부분 애견 동반 카페나 식당들이 실외는 가능하지만 실내는 유모차나 케이지가 있어야만 되거나 실내는 아예 불가한 곳들이 많은데 황남 두꺼비 식당은 실내 애견 동반이 가능해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실내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첨성대인데요. 소화도 시킬 겸 진순이와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첨성대에 방문해봤습니다. 무료 주차장에 무료 입장까지 안 갈 이유가 없죠. 대왕토끼와 사진 촬영도 하고 천천히 산책도 하니 자연스럽게 소화도 되고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경주에는 야경명소로 불리는 곳이 꽤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야경명소 동궁과 월지를 가봤습니다. 아마 안압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연못이라는 의미에서 경주 안압지로 불렸는데 태자나 왕세자가 거주하던 동궁과 달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인공연못이 월지로 합쳐진 이름으로 동궁과 월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야경 화풀답게 입구 근처에 닭꼬치,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있더라고요. 동궁과 월지는 어른 3,000원, 군인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경주 시민은 무료 입장이니 참고하세요. 따로 놀거리가 있지 않지만 연못에 비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경주 관광지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벚꽃 명소 반려견 동반 경주 여행 특집 잘 보셨나요?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한 영상인 만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